안녕하십니까 대덕구민 여러분, 대전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무소속 기호 8번 김근식입니다. 대덕구민 여러분, 대전에서도 대덕구는 경제적, 문화적 여러 분야에서 형편이 가장 어려운 지역구입니다. 그곳으로 나타나는 게 인구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2012년 세종시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인 2000년 23만 명의 인구 정점을 찍고 지금은 17만 명대로 주저앉았고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추세입니다. 일자리, 먹거리, 교육문화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큰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았고 중앙 또는 대전시 예산이 우리 대덕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공약은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습니다. 몇천만 원에서 몇억 원씩 되는 예산으로 골목의 작은 불편함을 조금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덕구의 문제는 대한민국처럼 근본적인 일자리, 먹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푼돈이 아닌 큰돈이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합니다. 저 무소속 기호 8번 김근식은 국회의원이 된다면 예산과 공약 관련 총력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예산이나 기업 유치 등은 국회의원 혼자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님이나 대전시장님, 여야 지방의원,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서울 등에 머물고 있는 지역 출신 유료 인사들을 망라하는 예산 관련 협력체제를 만들어 예산 문제에 역량을 총집결하겠습니다. 저 김근식은 당이나 이념이 달라도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누구와도 머리를 맞대고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오랜 정치부 기자 등을 하면서 관계, 재계 인사들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중앙무대에서 다른 지역 유력 정치인이나 정부 등을 상대로 예산을 밀고 당기고 할 수 있는 고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충청지역,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앙무대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당 소속 의원들과도 얼굴을 붉히며 예산 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덕구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큰 정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대덕구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큰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 김근식은 첫째, 대덕구의 관광벨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대덕구는 동춘당, 계적산 황토길, 장동, 대청호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을 연결 개발해 다른 지방이나 외국 관광객들이 하루 이상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숙박, 놀이, 문화시설을 갖춰 근본적으로 이들 지역을 연결 개발해 다른 지방이나 외국 관광객들이 하루 이상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숙박, 놀이, 문화시설을 갖춰 근본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대덕벨트와 연계해 대덕산업단지 등의 컴퓨터 클라우드, AI 인공지능 등 최첨단 산업을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는 남탓하지 않고 저부터 채찍질 하겠습니다. 지난 4년처럼 앞으로 국민만 똑바로 바라보고 걸어가겠습니다. 한번 믿어 주십시오. 기호 8번 무소속 김근식입니다. 감사합니다.